요즘 저희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우리 3대 집사님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밤 10시쯤 깜깜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택시에 부딪혀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일을 당한 우리 집사님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아침에는 우리 일대 성도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웃집 주민이 그것을 보고 우리 그분 이렇게 핸드폰을 하니까 교구장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또 교구장께서는 마침 교구장 회의를 참석하려다가 그 전화를 받고 잘 대처를 하라고 가르쳐드렸어요. 119를 부르고 병원에 가라. 그러고는 곧장 또 달려가서 가족들도 부르면서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이번에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남편이 오셔가지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셔서 의식을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지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우리 교구 식구들 한 마음으로 자녀같이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까지 감당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렇게 발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적 사망에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우리 중국 민족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대마처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이 교회를 한동안 등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이죠.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너희 죄로 인하여 멸망하리라. 그렇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선지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적군이 다가오거나 진격해 오는 것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제때 알아내고 이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막중한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에 칼이 임한다고 하죠. 전쟁과 같은 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파수꾼은 위험하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 삼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까? 네. 지금 한국에 오신 우리 중국 동포 사회 그리고 우리 중국 분들에게 칼이 임했습니다. 위험이 생겼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살기가 편해졌는데 어떻게 칼이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전보다 분명히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불법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모두 합법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요. 또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근로자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산업재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혹 교통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고를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해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녀 결혼식 또한 성대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고생한 대가로 반듯하게 자녀들에게 결혼식을 해주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환갑잔치 그리고 돌잔치까지 성대하게 하면서 서로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광경들입니다. 이제 아프면 우리가 모두 병원을 찾습니다. 이전에는 무료로 해주는 곳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무료 진료 받는 곳만 저희들이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당당하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저희들은 또한 의료보험까지 가입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의료가 조금 발달했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 진료를 받으려고 비싼 비행기 삭스를 치르면서까지 찾아오는데 우리는 옆집에 놀러 가듯이 시간만 내면 이 병원을 가볍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편해졌는데 어떻게 칼이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가 조금 편해지니까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주의를 빠뜨리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날씨 좋은 날 놀러 가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환갑잔치다, 돌잔치다, 결혼식이다 참가하느라 예배를 빼먹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국에 와서 너도 나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 백성 되어가니까 이 사탄들이 어떻게 이들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면서 주일날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는데 구태여 힘들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 무엇인가, 이제 살만한데.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40년 험한 광야 생활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지어서 그 땅에서 열리는 열매를 수확하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만해진 거죠. 살만해지면 이렇게 살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줄어듭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질에 빠져있고 쾌락을 쫓아 이성을 쫓아 다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상황이 칼이 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것을 시기하고 이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해 교회 참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잔치로 인해 사람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칼이 임했습니다. 자, 칼이 임할 때 우리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입니까? 결혼식 가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옵니까?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적의 침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자, 파수꾼은 뭘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자, 칼이 임했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나팔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예, 멸망할 것이요. 죽으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합니다. 자, 이 위험한 상황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을 때는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칼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적의 침략에 죽어가는 자가 생기면, 그 죽어가는 사람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기는 하지만 파수꾼에게 그 사람의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탄이 우리 중국 동포와
우리 중국 분들,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그네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침입하고 있습니다. 칼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가 나팔을 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잠입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훔쳐가려고. 이것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선포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양떼들을 훔쳐가는 것은 도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적질 하십니까?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는 악인이요. 악인이 가는 길은 죽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자, 이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가족 간에 다른 길을 가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단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 거짓 선지자, 악령에게 홀려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거짓된, 예, 지어낸 가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가짜요, 악령이요, 사탄이요, 예, 그런 것에 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으로 달려갈 것이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팔을 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경고를 받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값까지도 이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주위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한두 번 왔다 갔다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나팔을 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단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이 편하게 돈 버는 길이다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복음 자체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곳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와서 얘기합니다. 나 그 돈 못 받으니까 받아달라고.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돈 버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돈 버는 곳이 있을까요?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힘쓰고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소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옵니다. 유혹당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작으로, 어떤 분은 쉽게 돈 벌자고 유흥가로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있습니다. 예,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이 중국 동포 사회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그런 말 못할 말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 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방치해 놓은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다, 환갑잔치다, 돌잔치다, 잔치하느라 예배를 드릴 틈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바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싶은 친지 친구들 만나니 얼마나 하루가 유쾌한지요. 몸이 편해집니다. 괜히 동동거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게 되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이 몸과 영혼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드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주일을 앞두고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러면은 이 말이 허공했던 메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때는 야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편안하게 있으면 몸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야 이렇게 편한 세상에 내가 왜 그렇게 뭐에 쉰 것처럼 그렇게 사역만 하고 사는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 편한 세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몸이 편해지는데 마음은 반대예요. 예.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때는 참 그렇게 좋게만 보이던 것이 어우 나쁘게 보여요. 왜 세상에 그렇게 나쁘게 많은지 왜 그렇게 세상에 불평거리가 많은지 왜 세상에 그렇게 속상한 게 많은지 모든 게 짜증이 나고 옆에 사람 괜히 나 건드리면 싸우고 싶고 막 한 대 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이 내 속에서 불평 불만이 뭉게구름 솟아오르듯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지옥이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지옥이구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는지요? 예, 몸이 편하면 여러분들 망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몸이 불편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경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메르스라고 몸을 사려서 못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몇 주째 계속 나와도 이렇게 건강한데 불안해서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움츠려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안위함에 빠져 있으면 영원히 이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권면하시고 교회 나오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대에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어떤 성도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집사님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 교구장님이 요즘 참 많이 안 나와서 왜 그런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야, 평소에 내가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릴 걸, 얼마나 아프셨는지 한번 제가 챙겨볼 걸, 그런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요, 나이 들었다고 잠깐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 생명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환자가 생겨나는 것이 삼성병원에서 참 많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곳에서 그렇게 환자가 나옵니다. 또 의료진이 또 더 많이 확진 환자가 생겼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기술진을 갖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쟁이 임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칼이 임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5·6 기도 운동을 합니다. 새벽 5시, 새벽 6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국 동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는 길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팔을 불 것입니까? 누구를 찾아볼 것입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